저는 스마트한 검진으로 매년 건강을 체크해 오고 있는데요. 2017년 작년에 그 결과에 염증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쭉 그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천연치유의 이문현 회장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. 그래서 한두달 정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아, 이 방법으로 이 수치를 낮출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요. 네,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두 가지 있었는데요. 네, 그한 가지는 제가 15년 전에 위암 초기여서 위를 전절제한 이제 결과예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생겨난 게 식탐이 생겨났어요.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와서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지금의 염증 수치를 높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 그 식탐을 없애지 않고는 염증 수치에서 놓여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요. 그래서 그한 가지는 염증 수치를 낮추는 거고 두 번째는 식탐을 제가 식탐에서 노연하는 거예요. 네, 사실은 3주면은 저는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. 근데 와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전반적인 걸 알고 또 실행에 들어갔을 때 아, 3주가 다가 아니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제가 미처 몰랐던 거고요.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깨우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요. 그러니까 처음 시작돼서 뭐 이틀째부터는 몸살처럼 온몸에 근육이 아프고 또 속이 미스거리고 그런 것들이 그 몸에 쌓인 뭐 점액질 아니면 이제 숙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전조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. 그거에 이어서 실제로 매일매일 관장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고요. 굉장히 또 놀라웠고요.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정상 컨디션을 좀 찾게 되면서 몸도 가벼워지고, 예, 그런 걸 경험하게 됐어요. 저는 이제 제 증상이 굉장히 크다고,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여기 40명가량의 참가자들을 같이 하면서 많은 상황들이 다 다르다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요. 그런 것들이 실제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.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한 번쯤은 네, 참가해서 인체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네, 남은 생을 좀 제대로 사는 법을 최소한의 먹는 식습관부터 예, 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예, 저한테는 유익한 예, 정보가 됐습니다. 저도 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만을 제 어떤 몸의 건강만을 위해서 3주라는 시간을 처음 내보는 거고요. 그런 만큼 뭐 여행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차원이었고요. 그 3주가 굉장히 하루하루가 알찬 네, 날들이었고요. 그런 만큼 제가 이제 실천이 중요하겠죠. 근데 가면 저도 이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. 우선은 그 만남의 형태를 바꾸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 먹거리를 요즘 흔히 혼밥이라고 하잖아요. 혼밥을 준비해서 네, 그 만남에 대한 제가 대처를 잘 하는 것이 아마 실천을 할수 있는 네, 가장 첫 번째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, 뭐 그룹이라든가 뭐 모임이라든가 우선은 그런 모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. 3개월, 6개월간은 예, 여기에서의 어떤 식습관을 이어서요. 제가 이제 그때쯤 다시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요. 예, 이 과정까지는 예, 다짐을 하고 나갑니다.